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친구는요, 양서류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 키워봤을 팩맨이에요. 입이 아주 크고요. 동글동글한 외모로 팩맨 게임 캐릭터하고 닮았다고 해서 팩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반려동물 중에서는 사육이 조금 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입문용으로도 아주아주 많이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요. 다양한 이런 색깔로 인해서요, 알비노, 그린, 뭐 브라운 팩맨, 블루 팩맨 등 다양한 모프가 있는 개구리들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친구가요, 스토베리 팩맨이고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이 친구가 그린 팩맨이에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요, 알비노 팩맨이래요. 모프에 따라서요, 아이들 크기가요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평균적으로요 암컷들이 보통 9에서 한 12cm 정도 크고요, 수컷들이 한 7에서 10cm 정도 자라요. 친구들은 또요 먹성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팩맨은요, 애호가들이 아주 많고요, 인기가 매우 많아요. 이 팩맨을 저쪽에 다른 곳에 놔두고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3분할 이 수조에다가 지금 팩맨을 각각 넣어 놓고요, 촬영을 하는데요. 이 팩맨들은요, 남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후둑지근하고요, 습한 늪지대, 그 다음 개울 근처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 온도가요 26에서 28도 정도가 무난하고요, 개구리답게 습하게 해주는 것이 습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습도를 그래서 한 80% 이상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바닥재는 스테이키, 뭐 에코어스, 프로그 소일, 정말 다양한 바닥재가 있는데 바닥재마다 고유의 장단점은 있어요. 자, 저희 바닥재는요 지금 이끼 매트라고 해서 이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절반만 깔아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절반은 육지로 사용하고 있고, 안 깔린 이쪽은 물로 해서 물반 육지반 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끼 매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팩맨들이 보로우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조금 이 이끼 매트가 조금 비싸요.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관리가 일단 편하고 봤을 때 환경적으로도 깔끔해 보여서 지금 이끼 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바닥재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수조에 키우고 있어요. 사육장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너무 넓은 사육장보다는 좁은 곳도 아이들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은 수조에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눈 보이시죠? 이 눈도 있고요, 밑에 뭐가 꿀럭꿀럭꿀럭꿀럭 움직이는 게 지금 그쪽 부분이 입인데요, 제가 보니까 또 안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요. 얘네들 피부는요 물컹물컹해요. 제가 사실 개구리 물컹물컹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꾸 점프를 해서 보여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자,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가 눈이고요. 눈이 알비노다 보니까 빨간 눈을 갖고 있죠. 얼굴을 되게 보여주기 싫어하네요.
눈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 다리, 뒷다리 있고요. 피부가 정말 말랑말랑하고요. 어우 도망갔어요. 잠시만요. 피부가 정말 말랑말랑하고요. 어우 이렇게 잘못 만지면 터질 것 같은 아주 연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일반 개구리들처럼 물갈퀴도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막 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어요. 얘가 화면을 되게 싫어하네요. 이렇게 생긴 팩맨이었고요. 저희는 먹이로요. 새끼진 핑키를 보통 먹이고 있어요. 핑키의 장점은 칼슘이 풍부하고 성장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고 있는데요. 너무 큰 생쥐를 먹이면요. 아이가 소화를 못해서 안 좋으니까요. 자기 크기에 맞는 걸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얘네들이요. 털이 달린 쥐 있잖아요. 그런 걸 주게 되면 장막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핑키나 퍼지, 하퍼. 하퍼도 털이 있으니까 핑키나 퍼지 중에서 먹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요. 팩맨이다 보니까요. 팩맨 게임을 하실 때 보면 입이 아주 크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입도 아주 커요. 그래서 먹이 먹을 때 그 입 모양을 잘 한번 보시면 그 커다란 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핑키를 한번 먹여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핑키예요. 핑키고요. 크기는 개구리랑 비교해 보실 때는 요렇게 네, 막 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들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입모양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서 흔들흔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입이 아주 크죠? 여기서부터 다 입인데요. 이렇게 천천히 먹게 된답니다. 저 손으로 야무지게 입에다 이렇게 넣는 거 보이시죠? 손으로 야무지게 입에 넣어서 냠냠냠 씹어 먹진 않고요. 그냥 꿀꺽하는 스타일이에요. 우와, 옆에 배가요. 정말 이틀밖에 안 돼서 이거 보시면 여기 배가 정말 볼록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성이 좋은 알비노 팩맨입니다. 먹는 동안 요즘 팩맨용 사료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자 맞는 걸 찾으면 될 듯 하고요. 팩맨이 먹성이 좋다고 해서 오버피딩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좋지 않으니까요. 적당량을 먹이시는 게 좋고요. 추가로 상대적인 아까 얘기했죠. 커다란 걸 먹이게 되면 탈장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먹이셔야 되고요. 우와, 벌써 다 먹었네요. 자, 입 끝쪽에 보면 살짝 남아있는데 이것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팩맨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팩맨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